삼형대사 물속 입길입니다. 낙엽 자락을 발모하며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. 삼형대사 물소리길을 걷고 있습니다. 예전에 기날 숯가마가 있던 근처입니다. 지난 숙가마가 저 먼 만취에 보입니다. 주황색 지붕으로 보이는 것이 예전 지난 숙가마입니다. 옆부분에 있는 은행나무, 은행나무의 잎들이 노랗게 물이 돌면 더 아름답겠죠.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도 열심히 끌어주세요. 이 개방용 길도 차들이 아주 다릅니다. 차 소리가 윙윙 지나가는 사이에 우리들이 이렇게 걷는 것도 나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
저 위에 보이는 것이 예전 비난 숙감합니다. 언제나 새롭게 기억을 재개할지 허락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. 바로 역천에 있는 나들마당입니다. 지금 여기가 개방령 장원 급제길입니다.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개방령은 김천과 충북 영동 매국면을 잇는 그러한 길입니다. 그 과거 영남 지역에 있는 선비들이 이 길을 통해서 장원 급제를 하러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. 이 길의 끝 자락에는 이렇게 정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잠깐 들었던 피로를 잠시 쉬었다 다시라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정자도 갖추어 되어 있습니다. 이제는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갑니다. 이곳 직지 저수지에는 간혹 낚시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. 오늘도 한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. 지금 또 한 분이 낚시를 하러 와서 포인트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담배를 입에 물고서. 이 길은 산이 바로 붙어 있어서 산 공기가 아주 상큼합니다. 또한 저수지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산들산들한 것이 아주 감미로운 공기입니다.